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소유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식사료, 그러니까 캔에 들어있는 캔사료가 건식사료에 비해서 치석이 더 많이 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캔사료와 습식사료 사이에 치석이 더 많이 끼고 덜 끼고 하는 차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사료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뉴로 된 알갱이로 된 사료들이 주로 이제 건식사료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습식사료, 캔에 들어있는 습식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제 습식사료들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빨이 더 잘 붙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라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끓인 라면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생라면 부셔부셔 같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어떤 게 더 많이 낄까요?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그냥 라면을 먹었을 때하고 이렇게 생라면을 먹었을 때 먹고 난 뒤에 어느 쪽이 더 우리 입에, 이빨에 많이 끼어 있는가요? 분명히 생라면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먹고 나서 이렇게 이빨 사이라든지 이빨에 끼어 있고 붙어 있는 것과 더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히려 건사료가 더 이빨 표면에 더 많이 붙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건사료를 강아지들이나 고양이한테 줬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보통 이런 거죠. 사료가 이제 이빨 모서리에 붙어서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빨 표면을 닦아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뭐 그냥 우리 생각에, 이거는 그냥 진 100% 우리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료가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서져서 이렇게 아주 조그만 조각들이 되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 조각들이 돼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이렇게 이빨 표면을 닦아주지 않고 이렇게 다 조그만 조각들이 돼서 이렇게 입안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조각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빨하고 잇몸 사이에 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혀 우리가 사실은 기대했던 그런 효과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하게 고안된 사료들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어트에서 나오는 뭐 TD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빨 표면을 조금 닦아줄 수 있게 특별하게 이제 조지 구성을 갖다가 이 성분을 조절을 해서 이제 그런 식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사료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급여를 하고 있는 건사료들은 그런 기능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이제 습식사료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들을 보일까요? 습식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씻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작은 조각들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뭐 이빨 표면에 조금은 붙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건식사료보다 더 많이 붙는다든지 그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조사들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조사들이 되었는데 거기에 모든 조사에 이제 일관된 어떤 결론들은 뭐냐 하면은 건식사료라고 해서 습식사료에 비해서 결코 이제 이빨이나 잇몸의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 모든 아주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도 사실은 이건 똑같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치아나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칫솔질입니다. 이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칫솔질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데리고 계시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빨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은 칫솔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이제 동그라미의 크기가 개들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석검이나 치약, 먹는 치약, 바르는 치약이라고 말하는 치약들, 아니면 뭐 치석사료, 아니면 뭐 구취제거제, 이런 것들이 물론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지만은 그런 효과들이 칫솔질을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치석검이나 치석사료라든지 이런 걸 쓴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치약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꼭 해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